안녕하세요. 곰신의 그림을 그리는 손수아트입니다. 오늘은 작고 귀여운 꽃을 그려볼 거예요. 왼발은 노란색을 많이 넣었고 오른발은 흰색을 많이 넣어서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붓은 2호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붓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물에다가 한번 적셔준 다음에 화장지로 물기를 닦아내겠습니다. 물감을 묻힐 때 붓 끝부분에 듬뿍 얹어주는 형식으로 묻혀서 눌렀다가 떼어주고 눌렀다가 들어 올려주고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중심점을 하나 찍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쪽으로 눌렀다 들어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신발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흰 꽃하고 살짝 겹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 줄기를 그려볼게요.
꽃이 작기 때문에 이파리도 작고 아담하게 그려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점을 찍으실 때에는 이렇게 붓 뒤쪽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신어볼게요.